들으신 대로 오미크론에 맞춘 의료체계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코로나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검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뭐 기존의 진단검사도 해야 해서 준비할 게 많은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명절 앞두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마친 건가요? 네,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PCR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50세 이하 무증상이나 증세가 가벼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됩니다. 제 뒤쪽으로 보면 천막이 설치되고 있는데 신속 항원 검사 뒤 결과를 기다리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하루 2,000명 정도 PCR 검사를 받아왔었는데 검사소 측은 내일은 절반인 1,000명 정도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이미 검사 키트 1,600개를 배송받은 상태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본인이 직접 하는데 검사 방식을 안내하는 직원들을 별도 배정했습니다. 검사 키트는 무료인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검사를 마쳐야 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를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뭐 약국에 가도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신속 항원 검사가 확대되면서 자가 검사 키트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 목동과 종로에 있는 약국 10여 곳을 둘러봤는데 자가검사 키트가 동난 곳도 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 자가진단 키트를 찾으실 정도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한 번에 뭐 10개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수량 구매 제한도 조금 넣어두고 있고요. 정부는 수급 부족은 일시적이고 일부 지역 얘기라며 생산량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하루 최대 750만 개, 전문가용 키트까지 합치면 1,600만 개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검사량이 늘어도 충분하단 겁니다. 정부는 수급 대응 TF를 꾸려 생산과 공급을 점검하고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나 가격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